분홍색 코스모스에 담긴 수뇌보가 있어 따스한 꽃말을 전해주고파 한 송이 들고 난 나의 꿈을 이룰래 그러면 5년밖에 안 된다면 남편 그늘에 살았는데 나도 내가 진취적으로 좀 이루면서 살아보고 싶어. 제가 8개월 동안 뚜벅이로 여행을 한번 다녔어요. 그때 못다 한 여행을 더 하고 싶어요. 제 꿈을 이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꿈을 이루면 50억이 벌리지 않을까요? 50억 넘게 벌릴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꿈을 이루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50억 벌자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꿈을 이루려고 사는 거지. 저는 나의 꿈을 이루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을 이루면 그것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꿈 이루기 5년밖에 못 산다고 하셔서 5년밖에 없다고 하면은 저는 50억을 받겠습니다. 저는 50억 받게요. 50억을 받을게요. 5년 동안 50억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50억 가지고 그냥 펑펑 쓰면서 잘 살고 싶어요. 50억 받게요. 저도 50억 바뀌면은 5년 동안 나의 꿈을 이루기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50억을 받을게요. 이유가 뭐예요? 꿈을 이뤄도 약간 돈을 벌어서 뭔가 다른 걸 하려고 살 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 그냥 일 안 하고 바로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니까. 이렇게 좀 협소하게 살아. 뻔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확장하는 게 막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싶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내가 다니고 싶은 걸 이렇게 다니고 오는 게 내 꿈이거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그 꿈을 이루고 싶은데 5년 안에 못 이룰 것 같아. 행복은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하면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건강해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자손들이 잘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자손들이 잘 풀리고 또 내가 이제 나의 개발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다 하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소망하는 거는 거의 이뤘다 생각하는데 그 내 개인의 꿈은 못 이뤘어요. 개인의 꿈은 네. 그냥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싶은데 발목 잡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발목 잡고 살자고. 글쎄 뭐 해야 되나? 학생들 장학금으로 내가 줄게. 하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돈으로? 없어요. 갑자기 50억이 생기면 이게 물거품처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좀 평소에 살아왔던 습관도 무너질 뿐더러 돈에 대한 욕심, 뭐 지금도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기사님은 지금 뭐 행복하세요? 아유, 저는 아주 만족도가 엄청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자기 만족이죠, 뭐. 내 가족도 건강해야겠지만 일단 나부터 건강해야만 내 자식도 돌볼 수 있고 손자도 돌보고 내가 건강해야만 곧 행복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60대 세대들이요. 또 갓난아기 젊은 세대들이요. 20대 젊은 세대들이요. 30대 젊은 세대들이요. 50대 젊은 세대들이요. 꿈이 없다고 하소는 하지 말라. 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나의 삶. 비록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삶이지만 나의 삶은 얼마든지 내 스스로 찾고 찾고 또 찾으면 개척하고 개척하고 또 개척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죠. 길은 내가 바라보기 따름이고 내가 찾기 나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삶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땀이 보배이며 가치입니다. 이 땀의 가치에 기초를 두고 토대를 두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자! 어느 정도 돈이 있어도 큰 행복은 찾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은 걸 버리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꿈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돈이랑 바꿀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항상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돈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제 꿈이라고 생각을 해서 5년밖에 못 사니까 그냥 꿈을 이루고 가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처럼 사실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너무 거기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펼치고 사는 게 후회스럽지 않은 삶일까 싶네요. 남한테 간섭을 받지 말아야죠. 돈을 구애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은 그냥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부수적인 일이고 내가 즐겁게 사는 게 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일주를 하면서 뭔가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경험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다양한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마 제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저한테 있어서 꿈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50억이 커서가 아니고 꿈이 꿈의 그런 중요한 걸 봤을 때 뭐 저의 꿈은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작고 소중한 저만의 꿈이지만은 50억이 있으면 좀 더 나눌 수 있으니까 50억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50억도 나누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남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면 최대한 나누고 싶어요. 제 최종 목표와 꿈이 제 주변 사람들이랑 최대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사업도 시작을 한 거고요. 네.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뭐 되게 호주가자라는 직업이 앞에서 공인들을 맞이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냥 그게 좀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좀 50억 받을게요. 아, 50억 받으면 꿈도 이룰 수 있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배우 하려고요. 배우요? 네. 아, 돈 많이 버는 배우요. 돈 많이 버는? 혹시 롤모델 있을까요? 롤모델이요? 네. 강동원이나 네. 네. 저도 50억 받게요. 왜 50억을 선택하셨어요? 50억이 있으면 말 맞다나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걸 많이 하고 싶으세요? 여행도 가고 싶고요. 이것저것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요. 가장 좋은 건 여행 가는 거. 5년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병에 들어도 50억이 있으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5년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나의 꿈은 돈도 함께와 이루어지는 걸 것 같아요. 혹시 꿈이 뭔지 여쭤봐도 돼요? 꿈은 자선 사업하고 싶어요. 힘들게 사는 아이들 많이 지원해 주고 싶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싶고요. 50억. 뭐하지? 일단 그냥 퇴사하고 돈 많은 백수. 그냥. 여행도 많이 가고 제가 하고 싶은 게임도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랑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러고 싶어요. 호화 여행을 갈 것 같아요. 해외로. 뭐 가족들이랑 가든가. 그럼 그것도 어쨌든 일을 해야 하는 거니까 일하지 않고 나는 그 꽁돈을 받고 이렇게 띵가띵가 놀겠다. 우리 애기 엄마만 살아있더라면 100% 만족하다고 느끼는데 애기 엄마가 일찍 가는 바람에 90% 이상은 만족합니다. 말다툼 한 적이 없습니다. 손님들하고 항상 제가 먼저 내가 앉은 게 있으니까 나는 비록 택시하지만 그래도 손님한테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 정신을 갖고 하니까 뭐 보시다시피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택시가. 근데 생활이 너무 쪼들리다 보니까 오늘에 대한 입금을 오늘 해야 돼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금 때문에 항상 사방 보고 좀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기사들이 짜증내지 않나 싶어요. 택시는 좋은 직업인데. 서교동에서 의정부 어디까지 갔는데 손님이 하시는 말씀이 딴 기사님들은 2만 5천 원에서 2만 6천 원인데 왜 난 2만 8천 원이 아니고 묻더라고요 손님에서. 그럼 손님 일단 카드로 자동으로 하셨으니까 계산을 하십시오. 저는 내비대로 왔는데 제가 혹시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카드로 주십시오. 카드로 계산하고 돈 5,000원을 거실러 드립니다. 싸울 일이 없죠. 항상 맞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다는 게 제 가치관이거든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는 틀린 거다. 혹시 이거는 맞은 거다.
뭐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뭐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인간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생각을 할 수만도 없고 항상 그른 생각을 할 수만도 없거든요. 모두가 약간 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지 않음을 다들 인정하고 다 저 사람이 조금 다르고 틀리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가치관입니다. 저는 무조건 50억 받기 할래요. 이유가 뭐죠? 50억을 받아서 꿈을 이루면 되니까 그렇게 할래요. 쓰다가 남은 거는 이제 기부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후회라고 하는 감정은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하지 못했을 때 후회라는 감정이 온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뭐 놀고 싶다. 지금 막 너무 놀고 싶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너무 큰 돈을 쓰고 왔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후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얻는 게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얻는 것도 있고 행복도 얻을 수 있고 아 여기 여행에서 너무 큰 돈을 쓰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남이 시키는 걸 하면은 남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제 아 내가 이 상황에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형제가 나를 뭐 붕어빵을 구우라고 해서 난 붕어빵만 굽고 있다. 근데 내 머릿속에는 아 나는 붕어빵 말고 다른 일을 했으면 좀 더 성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리 잡히면 그게 큰 후회로 남고 그게 큰 갈등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족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바로바로 하면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형님은 택시를 왜 하셔? 그럽니다. 아, 이 사람은 출근하는 재미로 해, 그러죠. 아니, 아침에 머리 쓰다듬고 면도하고 와이셔츠 딱 하고 넥타이 매면 얼마나 기분 상쾌한데요. 아, 내가 일어나서 출근할 때가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기분. 감사합니다.